안녕하세요. 츠츠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책 좋아하시죠? 거짓말이죠. 책 별로 안 좋아하죠. 책을 좋아할 리가 있나.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정말로 책 안 읽었습니다. 교과서 아니면 아무것도 안 읽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성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왜냐면 그때는 아무도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나도 책을 안 읽어도 괜찮은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책을 왜 읽어야 될까요? 책에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일까요? 책 정보 얻기 위해서는요. 인터넷이 훨씬 좋습니다. 굳이 책을 읽는 이유는 단순한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얻는 과정 속에서 내 사고의 방식을 바꾸기 위한 거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과학과 공학에 관한 책을 6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모두 다 직업과 관련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어떤 정보를 읽는 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나의 직업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 것을 내가 소개해 드린 거죠. 첫 번째 책은 여기 있습니다. 매드 사이언티스트 남궁석 박사님이 쓰신 과학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아, 우리 과학자가 되는 방법이 뭐지? 난 과학자가 되고 싶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과학자 되면 어떡할까? 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석박 박사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과학자가 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대학 입학한 이후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거기서 교수하고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생기고 어떻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어떻게 논문을 주제를 정하고 이 논문 주제를 어떻게 관통하는 실험을 할지를 고민할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과학자에 대한 어떤 환상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환상을 깨주면서 아, 과학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학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깨고서 현실적인 길을 가자는 거죠. 아주 재밌습니다. 이분 별명이 매드 사이언티스트예요. 미친 과학자란 거거든요. 정말 미친 듯이 재미있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과학을 해도 될까? 라는 데 대해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를 꿈꾸고 있다면 한 번쯤 읽어보셔야 되는 책이고요. 부모님, 선생님께도 같이 권합니다. 우리는 좀 얼버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과 공학, 과학과 기술로 나누자고요. 과학기술, 대충 해버려요. 과학기술, 연구개발.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는 게 영어로 뭐예요? 그런 거 없거든요. 과학과 기술이에요. 연구와 개발인데 우린 과학기술, 연구개발로 퉁쳐서 불러요. 왜 그럴까요? 왠지 과학은 근사해 보이고 기술은 뭔가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또 연구는 근사해 보이고 아 개발은 뭔가 좀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모님들도 그래요. 아 우리 애를 과학자로 키우고 싶어 라는 부모님을 봤어도 나는 우리 애를 기술자로 키우고 싶어 하는 부모님은 못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과학은 중요하고 기술은 덜 중요한 걸까요? 우리의 삶을 바꿔준 건 뭘까요? 과학일까요? 기술일까요? 제가 옛날에 집에 연탄을 뗐어요. 근데 연탄 떼다가 연탄 가스에 중독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했냐면 야 우리 연탄 뗀 구슬장을 다 뜯어내고 연탄 보일러를 깔자 그랬어요. 저는 대학에서 열역학을 정말 잘했어요. 야 열역학을 잘했는데 내가 딴 내 방은 냉골이야. 전혀 따뜻하지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열역학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깐 그 보일러는 땅이 지글지글지글 끓어요. 자 우리의 삶을 바꿔준 건 과학이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기술을 어디서 배워요? 공학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실제로 과학자보다 더 많은 공학자들이 있죠. 근데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라고 말은 해도 공학자가 되고 싶어라고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책, 공학자의 세상 보는 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과천과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기계공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비행기와 로켓의 열차 폐물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연구하신 박사님이 과천과학관에 취직해서 여러 가지 전시와 교육품을 만드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공학을 설명한 책입니다. 공학, 특히 기계공학 그러면요. 결국은 물리, 힘을 배우는 겁니다. 네 가지 힘을 배우거든요. 서 있는 물체에 관한 힘, 정력학. 움직이는 물체에 관한 힘, 동력학. 그 다음에 물과 기체처럼 흐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관한 것을 배우는 유체역학.
그래서 열 있죠. 뜨겁고 차가운 거. 열의 이동을 배우는 열역학을 설명해요. 물론 거기는 크레인이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는 거죠. 그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많은 것들의 어떤 물리적인 성질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물리적으로 된다 안 되만 하잖아요. 근데 공학자들은 다르거든요. 규모가 적당해져요. 걔도 뭐 어마어마하게 커다라면, 어마어마하게 비싸면 무너질지 몰라, 위험해. 그런 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돈으로 만들어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사람들이 공학자들이에요. 그 공학자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공학자의 세상 보는 눈이에요. 근데 만약에 공학 이야기만 있다 그러면 좀 지겹겠죠, 재미없겠죠. 근데 이 책은 정말 재미있거든요. 왜냐하면 공학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잖아요. 공학을 다루는 사람들, 대학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학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청계천에서 많은 걸 만들어주시는 분, 공장에서 뭘 만들어주시는 분, 그 다음에 메이커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공학의 길로 또 다가서게 하는 거죠. 저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거든요. 과학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학 커뮤니케이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없었어요. 아마 유만선 박사가 첫 번째 공학 커뮤니케이터가 될 거라고 생각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난 공대에 가고 싶어. 그 다음에 난 뭔가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하고 싶어. 세상을 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살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 먼저 이 책을 읽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줄 겁니다. 츠츠츠 친구들은 다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사실 저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동생들이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저 엄청 잘 알아요. 내 동네에서는 낮에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딱 하면 와, 공룡 아저씨다 막 달려옵니다. EBS에서 한 전방위 공룡 대백과 26부작을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재방송에 했었거든요. 제가 공룡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생화학을 했거든요. 근데 공룡을 정말 좋아했죠. 실제로 고비사막에 공룡 화석을 막 캐러도 다녔어요. 근데 공룡 전문가들과 내가 같이 다녔는데 어떻게 내가 금방 공룡 전문가가 되냐면 뼈입니다. 뼈가 동물도 다 비슷해요. 우리 팔 이게 하나, 여기 팔 두 개, 손가락 다섯 개 있잖아요. 다른 동물도 많아요. 위팔뼈 하나, 아래팔뼈 두 개, 막 이런 식의 뭉치뼈 있고 다섯 개, 이게 기본이에요. 이런 원리를 알면 해부학에 접근하기 쉽죠. 우리 해부학 그러면 대부분이 아, 난 치과의사가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해부학 해야 되죠. 당연히 해부학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부학에 필요한 건 또 누구 있냐면 그냥 동물학을 하시는 분들. 난 수의사가 되고 싶어, 아니면 난 공룡을 하고 싶어, 고생물학자가 되고 싶어. 이런 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게 뼈와 근육이에요. 뼈를 알면 그 생물이 보이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유, 의대생들도 해부학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해부학을 재미있게 알려주는 책이 있어요. 까면서 보는 해부학이에요. 아니, 까면서 보다니, 책 제목이 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까면서 본다는 제목 자체가 뭔가 드립을 치는 거잖아요. 이 책 저자가요, 이름이 압둘라예요, 압둘라. 도대체 뭐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압둘라라는 건 자기 본명을 밝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전문가입니다. 해부학 전문가예요. 최고의 전문가인데 그림까지 잘 그려요. 그래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죠. 이 책 딱 보면, 여기 보면 아유, 어깨뼈 있잖아요. 어깨뼈가 어디 있을까요? 어깨뼈 이거 같죠? 아니에요. 어깨뼈가요, 요 등에 뼈쭉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어깨뼈야. 왜 어깨뼈야? 등에 있는데 등뼈가 아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책 설명해 줘요. 왜냐하면 어깨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뼈라는 거예요. 어깨는 위로도 움직이고 아래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펼치고 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뼈와 근육을 이야기해 나가면서 우리 질병이 왜 생기는지를 아주 기계적으로 보여줍니다. 많은 의대생들, 제 의대 친구들 그랬어요. 다 그 해부학, 뼈 외고 근육 외느라고 정말 지겨워했는데 그 친구들에게 이 책이 있었다면 아주 쉽게 해부학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의사가 꿈인 친구들 많을 거예요. 치과의사가 꿈인 친구들. 이 책 한번 멈춰 보십시오. 여러분이 대학에 가서 가장 힘든 과정을 즐겁게 만화를 보면서 좀 넘겨나갈 수 있어요. 나는 그게 의사 이런 거 관심 없어. 나는 공룡이야. 난 공룡을 연구하고 싶어. 그때도 뼈는 중요합니다. 이게 티라노사우루스예요. 티라노사우루스가 궁금하다? 그 내부를 봐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화석을, 공룡을 껍데기 보는 거 아니잖아요. 공룡 뼈밖에 못 봐요. 이 뼈를 보고도 이게 어느 구석에 박혀있는 뼈인지를 알면 이게 누구의 뼈인지 알 수 있거든요. 어떤 동물을 안다는 것은 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뼈를 알기 위해서 까
까면서 보는 해부학 만화. 이번 겨울방학 때 한 번쯤 봐야 되는 책이죠. 여러분 튀김 좋아하죠? 세상에 튀김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죽하면 신발바닥도 튀기면 맛있다란 말이 있겠어요. 근데 튀김이 왜 맛있을까? 왜 튀김은 바삭바삭할까? 튀김은 왜 좋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는 책이 바로 튀김의 발결. 교양도 과학도 맛있다. 튀김에 튀기면. 아니 신발도 튀기면 맛있는데 교양과 과학이 튀기면 왜 맛이 없겠어요? 이 책은 임두원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임두원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무려 과천공학관에서 연구관으로 계시죠. 근데 이분이 산업공학하고 튀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왜 튀김에 꽂히셨냐? 간단합니다. 장가를 갔는데 처갓집이 튀김집을 해요. 그 돈까치집으로 되게 유명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처갓집에 갈 때마다 맛있는 돈까스를 먹어요. 이게 왜 맛있을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너 그 과학자라며? 너 그 과학자라며 얘기해봐. 아, 이게 왜 맛있을까? 근데 대답 못 찾아. 근데 그때부터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삭바삭한 맛. 왜 겉바속촉이라고 하잖아.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거. 이게 왜 생겼을까를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풀어낸 거죠. 여러분 요즘은 요리사 되고 싶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요리사 되고 싶은 사람 많죠. 셰프 그러면 꽤 꿈의 직장입니다. 제가요 잘할 때만 해도요 아버지 나 요리사 될래요 그러면 마 너 당장 학교 때려쳐 그랬어요. 무슨 말도 안 되게 요리사야 그랬는데 요즘은 요리사가 꿈의 직장입니다. 그래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왔고요 유학 가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리사 정말 멋진 직업이에요. 왜?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만큼 기쁜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요리사예요. 여러분 요리사 되셔야 됩니다. 요리사는 하다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뭐 짜장면집이나 하지가 아니라 요리사가 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리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과학적이란 겁니다. 제가요 4부작에 걸쳐서 EBS에서 요리의 과학이라고 하는 4부작 다큐멘터리 진행을 했어요. 저는 요리는 못하지만 잘 먹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거기 무수히 나오는 과학적 요소가 진화, 물리, 화학입니다. 튀기면 왜 맛있냐?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요. 캐러멜 반응이 일어나서 초록, 약간 갈색이 되면서 풍미도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맛 네 가지라고 배웠죠. 짠맛, 단맛, 쓴맛, 신맛. 요즘 그러지 않죠? 하나가 더 있잖아요. 감칠맛. 이번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맛이라고 하는 여섯 번째 맛도 제한되고 있어요. 아직은 과학에 통용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언젠가는 기름진 맛도 여섯 번째 맛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튀긴 것들은 에너지가 많으니까 진화 과정 속에서 내가 생존에 유리하니까 가졌다. 아니면 바삭바삭할 때 그 느낌만 가졌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름진 맛 자체가 맛있고 또 다른 맛으로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 맛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상당히 많은 친구가 요리사가 될 거예요. 요리사가 될 때 나는 단순히 이걸 이쁘게 플레이팅을 할 거야. 아니면 이것에 좋은 맛을 낼 거야 뿐만 아니라 이 맛이 왜 거기서 기원을 했는지 왜 이렇게 플레이팅하면 사람들이 더 맛있게 생각하는지 여기다가 이런 향신료를 넣으면 사람들은 더 왜 폭발적으로 그걸 더 좋아하는지를 깨닫고 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요리사는 과학자입니다. 여러분이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과학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 첫 번째 통로로 여러분에게 추첨하는 책이 이겁니다. 튀김에 튀기면 교양도 과학도 맛있다. 튀김의 발견 임두원 박사님 책입니다. 단돈 14,800원. 츠츠츠 여러분 제가 미리 요청받은 게 있습니다. 유전공학에 관한 책을 하나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전공학 너무 흔하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 DNA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 하고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요. 아예 이중나선 구조죠?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그걸 1983년에 대학 가서 처음 알았어요. 제가 대학 가서 알았던 걸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거죠. 제한요소 다 아는 거잖아요. 심지어 요즘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생물학적인 유전공학 얼마나 오래될까요? 여러분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잖아요. 여러분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여러분 실제로 과학적으로 활동할 때 순수한 생물학적인 유전공학은 더 이상 여러분의 연구 대상이 아닐지 모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융합적인 유전공학이 필요한 거죠. 그 책이 바로 그걸 소개하는 게 김민준의 이너페이스라는 책입니다. 이 김민준 씨는요. 연세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아니 기계공학 한 사람이 무슨 유전공학이야?
그런 생각하죠. 근데 이번 참 재밌는 분이에요. 책을 못 읽었대요.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책을 읽으려면 3cm 자를 그어야지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생물학에 관심을 갖고 뭐 여전히 공학을 하고 있었지만 유학을 갔는데 교수님이 그랬대요. 저는 뭔가 혁신적인 연구를 하고 싶어요. 어떤 게 혁신적일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너 구글에다가 너가 원하는 주제를 쳐봐. 쳤는데 아무것도 검색되는 게 없어. 그게 바로 혁신적인 연구야 라는 거죠. 남들이 하는 거 말고 안 한 걸 해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박테리아 같은 아주 작은 생명체로 로봇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테리아는 생각할수록 신통방통한 미생물이다. 자연은 박테리아가 생화학적 감각기관을 10분 활용하여 아주 지능적으로 행동하고 물리적 화학적으로 건강한 몸통과 유연한 편모들을 사용해 아주 가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진화하였다. 독립적으로 살다가도 주변 환경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박테리아는 생존을 위해 전략적으로 형태를 변형한다. 독립개체의 박테리아는 자기 분화를 하여 이동세포 형태로 변하고 더 나아가 다세포 무리 형태를 만들어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박테리아는 보이지 않는 작은 세상에 트랜스포머 로봇과 같다라는 거죠. 이런 트랜스포머 로봇의 역사는 꽤 깁니다. 박테리아 마이크로 로봇, 마이크로 사이보그, 트랜스포머 나노 로봇, 박테리아 나노 로봇, 소프트 마이크로 로봇까지 발전해 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각 단계들을 역사를 연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 김민주 박사님인데 지금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서 교수님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이 난독증으로 책도 제대로 못 읽었던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도 로봇과 유전공학을 결합한 책인 거죠. 이거는 지금 막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막 새로운 바다를 열어주는 주제입니다. 그런 새로운 주제를 여러분이 나중에 딱 연구하면서 딱 맞닥뜨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주제가 있다는 걸 미리 한번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연구를 하게 될 때는 마치 우리가 레고를 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듯이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분자를 이용해서 레고 로봇처럼 만드는 시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리는 새로운 분야이거든요. 김민준의 이너 스페이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주제의 책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독자가 되시길 바라요. 물론 나도 읽었으니까 첫 번째는 아니겠죠. 한번 첫 번째 세대의 독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선생님보다 여러분의 교수님보다 먼저 읽을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구글에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는 바로 그 분야죠. 네, 지금까지 5권의 책은 제가 아니라 제가 알기도 하고 모르는 5분의 저자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신나게 설명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제 책이에요. 그래서 뭔가 차분하게 겸손하게 소개해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한 권의 책은 과학이 가르쳐준 것들이라는 겁니다. 과학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과학을 왜 해야 되지? 모든 사람이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저도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 때는 뭔가 저 과학이 뭔가를 이야기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과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요. 17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의심하고 질문합니다. 의심하고 질문하고 대화할 때 아주 겸손하게 해요. 그 다음에 숫자를 찾습니다. 측량해요. 아주 숫자 중요하거든요. 왜 그런 것들이 중요한지를 예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책이에요.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아니면 과학을 이해하고 싶어 할 때 그 태도로서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자 생각하는 방법이군요. 그런 의미에서 과학을 여러분에게 친하게 설명해 준 책입니다. 이 옆에 있는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란 책인데요. 이것도 비싼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 여기 있는 글에 두 편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이 책을 읽으셔야 되는 거죠. 지금 또 뭐가 있습니까? 여섯 번째 대멸종의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기후 위기가 있고 생명들은 어떻게 진화했을까? 생명 진화의 중요한 24장면을 쓴 책이 공생멸종 진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전공학에 관심 많잖아요. 유전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앞으로 어떤 미래가 있는지를 보여준 책이 뭐 유전자에 특허를 내겠다고 한 책이에요. 딱 중학생을 위한 책입니다. 뭐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한 권을 여러분에게 과학자로서 직업으로서 과학자를 선택할 때 그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이 바로 이겁니다. 과학이 가르쳐 준 것들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소개했는데요. 모든 책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요리사도 되고 유전공학자도 되고 로봇공학자도 되고 한꺼번에 의학자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심이 있는 거 뭐가 하나가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겹친다면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츠츠츠 여러분 오늘 즐거웠습니다.